컨셉이 일단 완전 바뀌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막좀 귀엽고 약간 예쁨 예쁘면서 진짜 멋붐 멋붐 네, 맞아요. 좀 멋있게 칼군무도 많이 하고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도 있더라고요. 네. 막 파워풀하더라고요. 그래요. 아니 컨셉이 이렇게 확 바뀐 걸 알았을 때 멤버들 심정은 어땠어요? 어? 뭐 이렇게 이거 하고 싶었다 아니면은 어? 아직은 좀 더 귀엽게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서로의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.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네. 편했어요. 오. 왜냐면 뭐라 그랬지? 약간 방송 같은 걸 해도 애교 보여주세요보다 멋있는 모습 보여주세요가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. 그래요, 또 애교는 뭔가 막 준비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 멋부모 뭐야 다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모 선배님께서는 약간 오히려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화난 상태로 그냥 올라가면 더 멋있어 보인다고. 그래요. 이번 무대 할 때는 편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또 다른 멤버들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래 세정언니처럼 좀 이런 애교보다는 좀 이런 멋붐이 좀 더 약간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연습하고 무대를 해보니까 애교가 제일 쉽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나 하면 이나 있고 애교고 뭐 그런 거죠.